함께 우리 협회 발전에 앞장서고 업계의 현안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회원사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최근 물류업계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세계적인 경영 환경 악화에 더해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물동량 감소는 물론 중국과 관련된 물류 네트워크에서 많은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안전운임제 역시 제도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회원사 여러분들은 과거의 숱한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이를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어 온 바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우리 물류인들이 합심하여 잘 극복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오늘 협회도 우리 물류산업과 물류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업계의 애로사항을 발굴해 정부의 정책 지원을 요청하고 회원사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산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협회는 물류산업 선진화와 회원사의 권익보호를 2020년 사업 방향으로 잡고 5개의 핵심 분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째, 회원사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 대응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정책개발 및 대응 기능을 체계화하여 전사적으로 정부 정책 및 법률 제도 개선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사 참여 정책 TF를 지속 운영하고 현안별 TF 신설 및 위원회 정책 대응 기능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개선 등 정책 과제를 발굴하여 관련 부처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 업계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소통의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안전운임제 대응을 체계적으로 하겠습니다. 관련 위원회를 중심으로 협회, 회원사, 전문가가 참여하는 분야별 TF를 구성하여 안전운송 운임과 안전운송 원가 산정에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물류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인식 개선을 위해 10월에 물류의 날 행사, 4월에 국제물류산업대전을 개최하여 물류산업 위상을 높여가겠습니다. 그리고 물류신고센터 접수처 운영 및 동생발전 협의체를 운영하여 물류산업의 상생협력 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회원사 사업 효율화를 위한 지원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스마트 물류위원회를 발족하여 회원사 간 물류 신기술 및 상품 정보를 공유하여 상호 거래를 지원하고 회원사 경비절감 지원을 위해 단체 보험을 지속 개발 운영하고 비용 절감이 가능한 품목을 발굴하여 공동 구매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물류 통합정보센터, 주간물류 동향 등을 통해 회원사에게 활용 가능한 최신 물류 정보를 지속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택배 차량의 택배 용도 사용 의심 차량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수행하고 차량 증차 신규 허가 업무를 지속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원사 경쟁력 제고를 위한 물류 전문 인력 양성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 지원 물류 역량 강화 교육 과정을 연중 운영하고 물류 분야별 심화 교육 과정과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협회의 안정적인 회원사 지원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업무 역량 강화 교육 체계를 마련하고 인사관리 체계를 개선하여 협회 직원들의 업무 추진 역량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무실이 중심지 외곽에 있어 회원사 및 정부 관계자와의 업무 협의 등 회의 시 협회 공간 활용이 어렵고 교육생 접근이 어려운 것을 고려해 접근이 용이한 지역으로 사무실 이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사 지원과 연계한 신규 사업 발굴 등을 통해 협회 재정 기반 안정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수입은 26억 1,800만 원, 지출은 25억 9,900만 원, 이익은 1,800만 원을
실현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수입은 회비 수입 5억 7천만 원, 사업 수입 20억 4천 8백만 원으로 계산하였습니다. 회비 수입은 임원사 감소를 감안하고 회원사 확대 등을 고려하여 전년도와 비슷한 규모의 수준으로 책정되었고, 사업 수입은 택배 이력 관리 등 회원 지원 사업의 확대를 반영하여 2억 100만 원 증가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회장을 제외한 이번 선임은 정관 제16조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승인해야 되는 상황입니다만, 단일 선임 단일 안건으로 수시로 이사회와 총회를 추가 개최하는 것보다 권한위임을 통해 적시에 선임하는 것이 협회 운영의 효율적이라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임원에 대한 선임 권한을 협회장에게 위임하고 그 결과를 다음 이사회의 총회에서 보고하고 승인받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